안녕하십니까. 청맥병원 장지란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환절기에는 우리가 좀더 유의해야 되는 질환이 있는데 바로 혈관 질환들입니다. 환절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혈관 질환들을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혈관은 크게는 동맥과 静맥으로 나눠져 있는데, 동맥과 심장 같은 이런 계통의 혈관들은 수축되거나 뻣뻣해지는 질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은 좀더 수축이 일어나고 혈관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뻣뻣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동맥을 주의를 해야 되는 계절이 오고요. 또 반면에 정맥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확장되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면은 혈관이 늘어나고 판막이 벌어지면서 사지정맥류와 같이 확장되는 혈관 질환들이 자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환절기가 되면은 기온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과 확장 요것을 잘 완충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 탄력이 점차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오늘은 환절기에 주의해야 되는 사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혈관이 많이 늘어나면 아래쪽에 더 많은 양의 탁한 혈액이 고이게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종도 심해지는데 날씨가 점차 더워지면서 다리가 무거워지거나 피로감을 유독 많이 느낀다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핏줄이 보이거나 도드라지는 혈관이 보인다면 또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마가 오기 전에 장마를 대비하듯이 하지정맥류 등 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겨울철에는 우리 동맥 심장이 수축되고 뻣뻣해지고 또 여름철에는 정맥이 확장되고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모자나 목도리, 베스트 같은 것들을 착용을 하셔서 따뜻하게 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맥 질환들은 뇌졸중, 뇌동맥, 경동맥, 심장 이런 쪽은 다 위에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름철에는 정맥 질환들은 주로 대부분 다리 쪽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잠깐 쉴 때는 다리 조금 올려놓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유전적이나 직업상 우리가 정맥류에 문제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나 정맥이나 동맥이 취약할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압박스타킹이나 순환제를 복용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줄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환에 있어서 운동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정맥류 운동법을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지정맥류는 쏠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펌프를 해주거나 들어 올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걷기나 스트레칭 또는 우리 제2의 심장인 종아리 근육이 잘 펌핑이 되도록 해주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까치발을 들어주고 자꾸 발목을 돌려준다든지 하면 이 근육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펌핑을 해서 심장 쪽으로 혈액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운동법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찍어놓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환절기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이 온 만큼 밖으로 산책을 나가셔서 좋은 추억도 만드시고 건강도 지키시고 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맥병원 장지란이었습니다.